여러분, 구독돌입니다. 참 길도 잘 모르고 있고 위치도 좋고 이 땅 뒤쪽으로는요, 야, 고급 전원주택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 짓고 살고 싶다, 구독돌이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미리 사전에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땅평수가 큰데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큰 도로를 잘 물고 있고, 예, 여기서 이제 그 언양에서 상북을 지나서 상북에서 이제 성남사 쪽, 뭐 밀양 쪽 예전의 국도에 변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경기만 좋으면은 이거 구입하셔갖고, 와, 땅평수에 맞게 건물 지어놓고 영업을 하셔도 좋을 곳입니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다라는 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지목답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1635평입니다. 예, 분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500평씩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길을 물고 있죠. 그 다음에 큰 길을 이렇게 쭉 길게 물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 지금 이제 묵지처럼 되어 있는데 뷰가 참 좋아요. 자, 이제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자, 생활권은 언양 읍내입니다. 예, 가깝고요. 여기 자동차, 아, 요쪽이 자동차네. 예, 자동차 면허 시험장, 예, 가기 전에 위치한 곳입니다. 야, 이게 돈 있으면 이거 대형 커피숍 같은 거 차리셔도 참 좋겠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뒤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유해 시설 일단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하게 뭐 주택을 잘 지어 두셨습니다. 자, 아, 물도 얼마나 깨끗하게 흐르는지요. 쫄쫄쫄쫄쫄쫄 흐르고 물 깨끗해요. 고기도 많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앞쪽을 비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까지 되게 추운데요. 그나마 오늘 하루 반짝, 예, 날이 좀 따뜻해졌어요. 자, 경계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푸른색 나무 보이죠? 그 안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현재 묵지 길 크게 잘 물고 있기 때문에 뭐 요렇게 잘라갖고, 예, 분할해서 구입하셔도 되고 뭐 전체를 구입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쭉 큰 길을 잘 물고 있다. 예, 여기가 면허 시험장. 이쪽으로 가면 언양 읍내로 가서 KTX, 그 다음에 IC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땅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뒤쪽으로는 이렇게 구거로 이래갖고 이렇게 파 두셨습니다. 물 빠져나가게. 차 많이 지나다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앞쪽에 위치한 땅은 이렇게 넓게 길게 되어 있는 토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전면에 길을 물고 있고 옆쪽으로도 길을 물고 있는데요. 자. 땅잘 생겼다. 와, 앞쪽에 산이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도로가까지 한번 나가 볼게요. 이 도로보다는 한 1m 정도 땅이 더 높아요. 자, 2차선 도로가를 잘 물고 있는 토지입니다. 일직선으로 딱 물고 있죠. 전봇대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까지 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전원주택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토지를 닦아가지고, 예, 전원주택 지은 게 아니고, 개별 땅에다가 큼직큼직하게, 예,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바로 앞쪽에 도로를 잘 물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잘 보셨죠? 자, 요렇게 보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 땅이 궁금하다. 그리고 뭐 분할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요런 것도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토지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노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